좋아! 조궁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4060Ti 표준 견적.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이고 평균이다. 그 견적은 전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최대한 금액을 떨어뜨려보자.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기준의 견적이 될 것 같습니다. 쇼츠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생방송은 오전 11시부터 평일 기준으로 쭉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오시고 최저가는 못 맞춰도 마음에 쏙 드는 컴퓨터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컴퓨터 견적 요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많이 놀러오세요. 자, 견적 진행합시다. 갑시다. 다음으로. 자, 첫 번째 견적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짰어요. 요거예요, 요거. 방금 전에 짠 건데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진행했던 것들이니까 전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에서 160 정도 부품가의 기준 나왔어요. 요거 기준인데 이거를 최대한 싸게, 어떻게 하면 싸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4060Ti를 집어넣고 시작합시다. 4060Ti 낮은 가격 순하면 저택 들어가고요. 요걸 기반으로 가져갈 거예요. 두 번째 파워 맥스엘리트 700W 7,8온 예, 기준 가져가고, 제가 마이크로닉스는 뭐라 그랬어요? 가격 올렸다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가격이 올랐어? 그 이유를 안 팔아요. 자, 어찌됐든 메모리, 그 다음에 메모리도 삼성전자 돈 아낄 거죠. 우리 돈 아낄 거잖아. DDR4로 갑니다. DDR4 16기가 두 장으로 가셔도 되고요. 8기가 두 장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8기가 두 장은 좀 그렇잖아. 이제 16기가 두 장으로 들어갑시다. 요 정도 기준은 기준 잡으시고, 개인적으로 5700 요것도 CPU 괜찮고요. 얘는 8코어입니다. CPU가 전작이긴 하지만 8코어입니다. 8코어. 8코어 가실 분들은 요거 5700. 돈 아끼실 분들은 5600인데 5600 얼마냐? 19만원. 6코어인데 얘는 6코어예요. 12400 21만원. 12400은 전작이죠? 6코어 12스레드. 얘도 6코어야. 안돼 태양아. 최대한 금액 아끼는 거야 태양아. 아! 아, 네. CPU i5 12400 요걸로 가셔도 되고요. 5600으로 가셔도 됩니다. 5600, 12400. 이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걸로 가시면 되시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5700X를 추천드리지만 우리는 일단은 이 영상의 주목적인 금액을 최대한 낮춰보자라는 거를 기준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좀 더 싼 거 라이젠 갑니다. 다음으로. 자, 쿨러 팔라딘. 짠! 팔라딘 들어갑니다. 팔라딘 같은 경우는 LED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거, 나오는 거, 화이트인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싼 거 가면 돼요. 팔라딘 블랙 35,000원, EX400 23,000원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펜 크기 120mm 펜이니까 싼 거 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메인보드. 자, DDR5, MSI 여기에서 뭐가 A320이 개쩔죠? 전작 안 갑니다. 소켓은 똑같거든요. 버전이 틀리잖아 이 새끼야. 자, 550으로 갑니다. 520 안 가요. 550에서 낮은 가격선 칠 겁니다. 아, DDR5구나. 4로 들어갈게요. DDR4로 MSI 낮은 가격선. 자, 18페이지 21만원 가격이 좀 세네. 얘는 보자. 얘는 몇 페이지나 나오려나? 1, 2, 3, 4, 6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6페이지? 8페이지? CPU 6코어를 돌리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조금 아쉽긴 하다. ASUS 한번 봅시다. 가격들이... 보자. 얘네도 또이또이야, 또이또이. 자, 16만원대. 19만원대. 야, 이거 갈 거면 박격포 가지. 13만원대. 같은 비슷한 가격대로 한번 볼게요. 야, 씨. 도찐개찐이다, 도찐개찐. 난 MSI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이 말은 뭐냐? 자, 여러분들 메인보드 안전빵 가고 싶으면은 20만원대로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가고, 6코어 돌아갈만하고, 오케이? 6코어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거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더 싸지? MSI로 가겠습니다. 이쪽, 이걸로 가겠습니다. M.2 방열판만 체크할게요. 뭘 확인할 거냐면 PCIe 3.0, 4.0, 아 이건 그래픽카드잖아. 저장장치 PCIe 4.0 지원입니다. 3.0, 4.0, 3.0, 4.0, 4.0도 됩니다. 자, 이걸로 들어가고 다음으로. 자, SSD 가격 중요할 땐 PM9A1, 가성비 찾을 땐 여기 어때? 500기가. 자, 1테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면 됩니다. 케이스 가격 싼 거 NX200 요거 가요. 그냥 형 믿어. 이거 가면 돼. 이게 완성되면 요 느낌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안에 내부가 되게 쩍을 예정이란 말이에요. 쩍을 조그만 예정이야. 케이스가 크면은 뭐다? 빙다리 핫바지로 보인다. 그래서 케이스도 좀 자그매해지면은 이렇게 꽉 차 보이는 효과도 있고 실제적으로 케이스도 아담해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 다음으로 짠! 아까 159만 얼마였죠? 가격 122만 6천원. 옛날에 3070 컴퓨터 맞췄을 때 생각해보세요. 참고로 DLSS3 되고요. 4060Ti의 성능은 3070과 비슷합니다. 가격은 굉장히 마음에 들죠. 제가 기준 잡아드렸던 160만원짜리 견적은 어떻게 보면 신제품으로 구성된 평균 기준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거는 최대한 신제품이고 나발이고 최대한 금액 아껴본 견적인데 여기에서 8기가 두 장으로 낮추면은요 금액은 좀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110만원대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캡처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견적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아시는 분들은요 www.jogun.com.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요 1:1 맞춤 상담으로 제가 직접 전화드리니까 아주 깔끔하게 상담해드리고 구매까지 도와드릴게요. 최저가는 못 맞춰도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컴퓨터 만들어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츠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생방송은 오전 11시부터 쭉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